이 문제는 구가 그 그릇에 담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점을 연결해서 만든 구죠. A1, D1을 지름으로 하니까 각각의 뭐다 지름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구랑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터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확장을 해보면 평면이잖아. 맞죠? 그러면 구를 위에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이 면이랑 확장한 요런 도형이 있다. 얘로 자르면 구를 평면으로 자르면 생기는 도형은 원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거 기준으로 요쪽은 위에고 얘는 아래쪽이니까 딱 자르면 여기에서 원 생겨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 이런 정도 도형이 생겼을 겁니다. 이거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테고.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라서 생기는 도형을 T라고 해서 T는 이렇게 생겼어요. T 위에 두점 PQ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 OQ가 저기서부터 어딘가 여기 P가 있다면 P는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점도 결국은 구 위의 점들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모서리 길이가 1이면 여기서까지도 1이고 여기서까지 길이도 1이니까 반지름이 1인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도 1이에요. 1, 1입니다. 코사인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각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8분의 7이 되는데, OPOQ는 OX가 된 X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X 대신에 뭐랄까? PQ에 대해서 여기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여기는 2, OM 되겠죠. OX는 2, OM. M이 만드는 좌치를 두 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M이 만드는 도형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 M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 지저분한 그림을 다시 떼서 안을 딱 이렇게. 자, PQ는 이쪽으로 그릴게요. 여기가 P, Q, 그 다음에 PQ를 연결했을 때 얘가 M. 끊겼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얘는 단면에 대한 중심입니다. 단면의 중심에서부터 PQ까지 요 선, 보조선 꺼서 생각을 할게요. 자, PQ가 이루는 각을 세타. 그 다음에 이 점은 중점이니까 M. 얘는 P, Q. 구의 중심은 O. 단면의 중심은 O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OP랑 OQ가 1인 거는 아까 그림에서 해봤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 되고요.
OPOQ 길이 같다라는 말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 잡았으니까 얘는 수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우리는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 2분의 세타 쪽으로 좀 몰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OQ, 여기 길이가 1이고 얘가 2분의 세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2분의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2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넘기면 8분의 15 16분의 15 자, 그럼 여기가 코사인이 4분의 루트 15라는 말은 요 삼각형의 비가 삼각형은 따로 얘가 2분의 세타일 때 4분의 루트 15다 지금 이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는 1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1이니까 실제로 바꿔서 적어보면 얘는 1이 되면 얘는 4분의 루트 15고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 4분의 4만 적으면 되겠죠. 4분의 1이 되는 거,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를 알게 되었어요. 요 길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4분의 1이랍니다. 그럼 여기서까지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면 PQ 길이를 알게 되었어요. PQ는 2분의 1이랍니다. PQ가 움직여도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 반원 위를 움직여야 되죠. 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이 반원 그리기가 봅시다. 원 그려서 생각합시다. 자, 요가 1이죠. 상식적으로 여기 2분의 1 되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려 그러면 2분의 1. 얘를 구해야 되나요? PQ. 잠시만, 얘가 4분의 1, 4분의 1. 말 안 한 부분이 이쪽이겠네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지름이 1이죠. 여기도 1인 거니까. 여기 반 잘랐으니까, 얘 반 잘랐으니까, 여기 반 잘랐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인 거잖아.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 지름은 2분의 1. 그러면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맞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방금 PQ관 얘가 2분의 1이니까 정삼각형 형태가 되는 PO-Q는 정삼각형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P가 여기에 달라붙을 때가 제일 왼쪽인 거고 이렇게 생긴 도형 만들어줄 때가 제일 왼쪽 P1, Q1 이렇게 되다가 얘가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이 여기가 Q 잠시 지울게요. 얘를 P2 Q2가 될 때가 제일 오른쪽 간 거고 그럼 M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얘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 연결한 여기까지 M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는 변하지 않죠. 여기서까지 거리는 안 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이 딱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럼 요 주황색을 반지름으로 하는 요 실제 원보다는 조금 안쪽에 생기는 원처럼 생기는 게 이 호의 길이가 바로 M의 자치가 되는 거죠. 이제는 감이 오죠. 뭐 구해야 될지.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2분의 1이면 여기서까지가 4분의 1, 여기서까지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4분의 1이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죠. 주황색 원의 움직임에서 M의 자치에서 보면 M에서 반지름은 4분의 루트 3이죠.
움직이는 각은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얘 30도, 얘 30도 빼면, 60도 빼면 120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전체 둘레가, 그러니까 M의 좌측 길이, M이 움직이는 길이는 반지름 2배, 2분의 루트 3파이, 2분의 루트 3파이에서 120도 움직이니까 3분의 1만큼 움직인다. 됐죠? 그럼 얘가 M의 좌측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X에 대한 자치는 2배 해주면 되겠죠. X는 여기서부터 이런 정도로 멀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의 자치인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OX 자치는 다음에 계산하면 6분의 루트 3 파이 2배 하면 3분의 루트 3파이 제곱하고 파이 제곱 나누고 제곱하면 3분의 1 답은 40이겠죠.